근데 누나 진짜 오늘 너무 아쉬웠죠? 아예 막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. 아 언니 오늘 벤츠를 씹어 먹었어요.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. 사실 중간에 잠깐 콧물 닦는 척하면서 울었어요.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. 아이고. 아 웃겨. 진짜 그 언니 지금 울었었던 거예요? 아니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언니 코프는 울어? 아니 언니가 코에 휴지를 끼우고 야 제시 진짜인 줄 알아. 아, 진짜 언니 울어. 진짜. 어 진짜네? 우와 대박. 언니가 왜 울어? 언니가 왜 울어? 언니가 왜 울어? 몰라. 이 언니도 울어. 언니 왜 울어? 왜 그래? 우리 언니도 왜 울어? 왜 그래? 왜 울어? 아니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 공을 던졌는데 안 들어가잖아요. 그때 저 선수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잖아. 아니, 그게 너무 괴로워갖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이게 파이널도 아니고. 아 죄송해요 물을 어머, 일으켜가지고. 제시가 너무 충격인 표정이에요. 나이 먹어서 그래. 나이 미안해. 그래. 나이 먹으면 이런 거 있어. 친구야 원래 이 나이 되면은 네. 그냥 바람만 불어도 울어. 아 웃겨. 아 웃겨. 그때 보라가 딱 들었을 때 동점이었잖아요. 10대 수. 맞아요 예. 맞아요. 저희 중계석에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. 나도 깜짝 놀랐었어요. 네? 와 오늘 진짜 아까 자연이가 저 프리드로 섰을 때 어, 그때는 자연이 그 마음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리고 왜 이렇게 너 빨리 안 던져 사람들. 너 진짜 왜 울어? 아 진짜. 아 왜? 야 그냥 인터뷰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진짜. 아 놀랐어. 제시야. 얘가 놀랐어. 제시야 미안해. 아 제시야 보지 마. 딴 데 봐. 딴 데 봐. 나이 먹었어. 야 우리 경기 맨날 끝나고 하던 얘기잖아. 왜 그래? 아니,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뭐지? 아니 근데 이상한 그런 게 있다? 오늘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. 감이 엄청 집중하면서 어, 하더라고. 감이 생겼어. 솔직히 저는 경기 전에 심하게 체해 있었거든요. 맞아 몸에 안 내려갔어. 체기가 내려갔어. 그러니까 입술이 돌아왔어. 입술 돌아왔지? 어? 나 아까 허했거든? 언니 뭐 발랐어요? 안 발랐어. 입술이 돌아왔어. 아 진짜 돌아왔어. 내가 중간에 여러분 급체 시달리시면 농구를 하세요. 직파입니다.